만나면 좋은 친구, MBC. 등산을 할 때는요, 11자 걸음이 아닌 1자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는데요. 왜일까요? 1자 걸음으로 걸어야 무게중심의 이동 라인을 직선화해서 올라갈 때 사용하는 힘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수월하게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마음도 일자로 다잡아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릴게요. 덥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실내에서 신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실내에서 서핑을 즐긴다. 상상이 되시나요? 시원한 서핑에서 트램펄린까지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 지금 즐기러 떠나볼게요. 와, 여름이다! 눈부신 햇살, 출렁이는 파도, 상큼한 모히또 한 잔 하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웬 말이야? 장마가 내 휴일의 발목을 잡네. 와, 비 안 오는 날이 없어. 내 휴일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방법 없나? 어? 여기 좋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이곳들. 여기로 가야겠다. 오, 가자 가자. 변덕스런 날씨도 내 흥을 막을 순 없다. 알록달록한 서핑보드가 눈길을 끄는 곳, 광주 신창동에 위치한 실내 서핑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올여름 휴가 장소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광주 이런 곳이, 야, 들어서자마자 와, 시원한 물살 굉장히 압도합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광주 전남에 있는 최초 실내 서핑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즘 또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막 덥고 후덥지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시면은 여긴 실내 서핑장이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실내 서핑장입니다. 야, 궂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사계절 내내 서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 완전 좋은데요? 여기는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과 성인과 상관없이 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가 있어요. 수영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핑이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는 실내 서핑. 소문을 듣고 전국 곳곳에서 찾아오는 여름 맛집입니다. 어머, 그럼 저도 시원하게 한번 물살을 가로질러볼게요. 서핑 전 준비 운동은 필수. 간단하게 몸을 푼 뒤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치지 않아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이쿠! 다들 1초도 못 버티고 넘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서핑은 처음인지라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박지선 아니겠어요?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잊을 수 없는 짜릿함. 저 타는 거 보셨죠? 저도 탈 수 있으면 모두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어렵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최고 최고!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차가운 몸을 녹여줄 뜨끈한 컵라면입니다. 서핑하고 먹는 컵라면 말해 뭐해. 이제는 제법 파도를 즐기는 여유도 생겼는데요.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서핑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듭니다. 홍일점이 이렇게 빛나는 한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에서 왔고요. 같이 운동하다가 만난 사연이 들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선택해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 덥고
아, 물놀이는 하고 싶은데 그냥 수영장은 재미가 없고 네. 재미난 이색 스포츠를 찾아서 광주까지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액션이 좋으신데 아니 액션이 좋은 만큼 넘어지는 것도 화려하더라고요. 아, 뭐 좀 처음 타보신 거예요? 저는 한번 타봤는데 이 재미를 잊지 못해서 저희 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이끌림에 이거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실내 서핑 좀 즐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어요. 오, 굉장히 표정은 되게 노련한데 자꾸 잘 넘어지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땠는지 좀 후기 좀 말해주세요. 아, 생각보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근데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너무 재미나고 네, 한 번쯤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지는데 아프진 않았어요? 아, 네, 전혀 아프지 않았고 다 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서 네, 정말 이색 스포츠로 추천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쏟아지는 장마도 안녕. 파도를 가로지르며 느끼는 자유로움, 시원한 서핑 함께 즐겨요. 물놀이를 마치고 찾은 또 다른 곳.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방과 후를 책임졌던 트램펄린. 오랜만에 마음껏 뛰놀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이용전 확인할 게 있다는데요. 저희가 키가 일단 100cm가 넘어야 저희 시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시설 내부에도 키가 120cm 넘어야 되는 거나 140cm 넘어야 되는 거 이렇게 있으신데 키 한번 재보실게요. 잠시만요. 아니 딱 봐도 140cm 넘어 보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140cm 넘으시니까 이용 바로 가능하시고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네. 가신 거야? 뭐지? 제 키가 확인할 키는 아니거든요. 아, 이거 좀 뭔가 묘하게 억울한데? 저 키 크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놀이기구들. 한번 뛰면 멈출 수 없는 매력.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점프 점프 점프. 분위기가 굉장히 신나는데 여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어드벤처 트램펄린 파크로서 안에 트램펄린 중심으로 다양한 어드벤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시고요. 실내 액티비티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히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댄스 파티, 미션 스팟, 클라이밍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작가님, 왜 자꾸 비웃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 아니, 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대결 한번 해요? 좋아요. 진짜로? 그렇게 시작된 세계의 대결. 자존심을 건 승부입니다. 제가 꼭 이길 거예요. 작가님도 실패! 이쯤 되면 승부가 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승부에 지쳐버린 우리 다른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저는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요. 네, 졌어요. 저 졌습니다. 인정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수! 신나게 뛰놀고 먹는 음식은 꿀맛이죠.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매점은 제가 삽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밥, 지, 선!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진짜 제 개인 카드입니다. 저는 뭐 승부에는 뭐 그렇게 구구절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진 않아요. 계산해 주세요. 치킨이요. 언제 먹어도 오른 치킨.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외보다 화끈하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날씨보다 쾌적하게, 그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올여름 시원하게 안에서 놀아보세요. 호수를 품은 낭만의 도시 춘천.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춘천의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이런 춘천에 기타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신만의 블루스를 선보이고자 모여든 청춘들. 약간 밥 같은 존재예요. 네. 기타 인생에 있어서의 동반자. 교감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친구다. 한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릴 시원한 블루스 파티. CC 블루스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춘천에서는 특별한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바로 블루스 음악을 테마로 한 축제였는데요. 수많은 장르 중 왜 하필 블루스인가요? 저희가 2013년부터 춘천의 블루스 음악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건데요. 춘천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낭만하고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낭만과 여유, 그리고 혹은 그런 안식, 이런 개념에서 블루스와 정말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제 좀 크게 페스티벌로 마련해 봤습니다. 흔히 블루스 하면 이런 장면부터 떠올리시는데 여러분, 오해예요. 정통 블루스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흑인들로부터 시작된 음악입니다. 오늘날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된 장르라고 볼 수 있죠. 그 흑인들의 한을 다룬다고 해서 마냥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악 쪽을 풀어서 즐거운 리듬으로 또 그냥 평상시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약간 비유해서 가사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음률, 오음이라는 것이 그 블루스에 통용되고 있는 오음, 펜타토닉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노동요 있죠, 주고받는. 누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는 그런 느낌하고도 정말 많이 닮아있어요. 자, 본선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자 최우준 밴드의 폭발적인 무대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어우, 이거 나름 덥지만 신나서 안 움직일 수가 없잖냐. 낯설지도 않고 그냥 늘 들어왔던 그런 느낌들이라서 너무너무 흥겹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친 공연은 저는 처음입니다. 좋아요. 그 즐기는 마음 그대로 예비 뮤지션들의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내 기타에 자신을 녹여 연주하는 도전자들. 기타리스트가 몰입할수록 관객도 함께 빠져드는 신비한 교감이 시작됩니다. 블루스엔 옳고 그름이 없는 법. 어떤 틀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때론 미끄러지듯이, 때론 격렬하게. 동일한 반주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로 채워지는 15색깔의 무대.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이번 대회는 뮤지션의 길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자극제가 되겠죠. 이런 무대가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충분히 즐기겠다는 참가자들. 그 마음을 선배 뮤지션들 역시 잘 알기에 심사위원들은 실력 아닌 마음에 와닿는 진심을 알아보고자 귀 기울입니다. 블루스라는 음악이 이렇게 느낌이 충만하고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좀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좋은 뮤지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 지금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블루스 기타 경연대회 대상 참가 번호 5번 이기영님 축하드립니다.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5번 참가자 축하해요. 아, 네. 네네, 수상자로 아직 한참 멀었지만 항상 그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 말고도 너무 좋은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블루스가 아니더라도 블루스는 어느 음악이나 녹아 있으니까 그냥 자신의 음악 열심히 하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바로 찰리정 밴드와 한 무대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뮤지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꿈 같은 순간 마음껏 느끼고 교감하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블루스의 낭만. 춘천이라는 도시가 블루스라고 블루스란 장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 나가서 도민 여러분, 아니면 우리 온 국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블루스 음악 축제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호수의 느긋한 유속처럼 편안한 블루스 음악에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이 바로 블루스 감성입니다. 자, 이번엔 대구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대구 하늘에 수상한 비행체가 떴다고 합니다. 바로 드론이 자아내는 별빛들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해 4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밝혔다고 하네요. 드론 별빛이 전하는 힐링 메시지, 지금 만나볼게요. 다녀가지고 갑자기 색깔이 변해서 모양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 내일 여기 앞에서 그 치맥 페스티벌에 그 드론 쇼가 있어가지고 그걸 리허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 곱하기 10m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00 막. 이렇게 정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드론을 400대를 여기다 깔아야 되는데 드론 간 간격이 1m가 돼야 되고 그 드론 간 간격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론끼리 부닥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 안테나가 저기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저쪽 방향을. 그래서 미터 단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공연이 가장 잘 될 수 있게 높이를 조정하고 또 각도를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튜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전파 장애라든지 이런 드론이 떠오르는데 장애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공연이 노출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름엔 또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다 잘 진행됐고 지금 내일 날씨만 좋으면 저희 대구 시민분들 즐기시기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기대드릴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재활용 가능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가 있고요. 이제 불꽃놀이는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소리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소음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딱 의도된 그런 청중에게만 전달될 수 있고 또 그 메시지가 아주 정교하고 글씨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드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모두 디자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고요. 컴퓨터가 충돌하지 않는 궤적을 다 계산을 하고 이 드론들은 그 궤적들을 매우 잘 따라가는 그런 게 드론 라이트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드론들이 정확한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성항법 신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드론 라이트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장비나 드론들이 비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난처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난처하죠. 일단 비라는 게 그 전자장비에는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뒤쪽 상공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대구의 밤에 수련을 마친 새로운 퍼포먼스가 시작되겠습니다. 보던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그림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부모님들이랑 대구에서 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짠! 다음에 또 올게요.
푹푹 찌는 날씨에 강렬한 태양까지. 더위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시죠? 아우 더워. 이 폭염이 기승하고 있는 요즘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오? 오! 오! 그거지! 아 그거예요. 맞아요.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갑니다. 본연의 맛과 달달하고 영양 만점의 팥이 듬뿍 들어간 팥빙수. 올여름을 강타할 팥빙수가 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이 제철 과일을 만났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아 꼼짝마 빙수 출동이요. 진짜 더워 더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올여름 왜 이렇게 덥죠? 어떡해요. 아, 날씨가 너무 덥죠?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예? 네? 바로요? 아 궁금하네. 따라갈게요.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올여름 더위를 책임질 주인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팥! 저희 집 시그니처는 옛날 팥빙수인데 팥빙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팥 아닙니까? 팥. 아, 팥이었구나. 팥이었어. 팥빙수의 중요한 포인트는 팥. 사장님은 매일 아침 팥을 삶는데요. 팥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삶아준다고 합니다. 1차로 삶은 팥물을 버린 후에 또다시 깨끗한 물에 삶아주는데요. 옆에서 공정 과정을 보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긴 시간과 정성이 가득 들어갑니다. 이거 다 익었습니다. 팥이 이렇게 으깨져야 다 익은 거거든요. 잘 익은 팥을 또다시 가마솥에 부어주고 유기농 설탕을 넣은 후 한 번 더 끓여줍니다. 특이하게 가마솥에 팥을 삶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가마솥은 우리나라 전통 가마솥이고 가마솥에 삶으면 팥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이 팥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팥은 어떤 팥이에요? 국산팥? 예, 국산팥 100% 국산팥으로 매일 이렇게 가마솥으로 삶아내고 있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정성 또한 중요하죠. 빙수의 핵심인 팥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제 팥빙수 주시는 거예요? 네, 동현 씨 따라오세요. 예? 또 어디 가시는 거지? 그 또 따라오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을 참 잘 듣거든요. 따라오라고 하시면 또 따라가야죠. 와, 팥빙수를 만들다 말고 온 이곳 떡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떡집에 왜 왔어요 갑자기? 아, 이게 떡입니다. 떡. 팥빙수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떡입니다. 아, 아니 바로 옆에 직접 이렇게 떡집에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매일 신선한 떡을 위해서 맛있게 손님들 드시라고 매일매일 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본격적으로 팥빙수를 만들어 보는데요. 통 얼음을 곱게 잘 갈아주고 꾹꾹 눌러 평평하게 해준 다음 우유를 듬뿍 부어줍니다. 정성으로 만든 팥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화룡점정 쫀득한 떡까지 올려주면 팥빙수 완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 드는 팥빙수 두 그릇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팥빙수고요. 이거는 흑임자 팥빙수.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빙수를 놔두고 멘트를 하면 안 돼요. 녹아요. 빨리 먹어야 돼. 자, 일단은 일단 흑임자부터 빨리 먹어야 돼. 흑임자. 녹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합니다. 흑임자 팥빙수 맛은요? 흑임자. 아, 안에 흑임자 가루 보세요. 흑임자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하면서 이 팥빙수 본연의 맛이 더해지니까 요거 좀 상당히 매력 있네요. 드디어 나왔다. 빙수의 원조.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이 비주얼. 팥빙수의 중요한 건 뭐다? 팥이다. 네. 전통 가마솥에 팥을 삶은 이 팥빙수 맛 궁금하네. 얼음과 팥, 떡까지 올려 한 입 먹으면 팥이 엄청 달지 않고 과하지 않은 단맛에 부드러운 이 얼음이 더해지니까 와 진짜 너무 조화로운데요 팥빙수가. 달달한 팥과 시원하고 부드러운 얼음 덕분에 더위에 지쳤던 몸에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뼈속까지 좀 시원해졌어. 어 추워. 어 추워. It's very cold. I'm cold.
여러분, 이곳은 남포동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SNS에서 핫한 빙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 그나저나 어딨지? 오! 여기네! 찾았다! 다음 빙수집을 찾았습니다. 아, 대단. 오! 이게 다 뭐야? 와, 여기 빙수집이 아니라 과일 가게 아닌가요? 잘못 찾았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과일 가게인 줄 알았는데 네. 이곳이 이 빙수 파는 곳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메론 빙수입니다. 메론 빙수요? 와, 저 빨리 좀 먹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 도와드릴게요. SNS에서 핫한 멜론 빙수. 먼저 씨를 제거하고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멜론을 퍼냅니다. 오, 사장님. 어, 네. 멜론이 궁금합니다. 멜론이 궁금하다. 아. 도대체 이 멜론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뭐 바다 건너 산 넘어 온 거예요? 네, 저희는 국내산 멜론이고요. 저희는 전라도 나주에 있는 태지 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멜론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다른 지역의 멜론들을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가장 맛있어서 주문해서 고객님들께 맛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멜론을 손질한 다음 가거름을 갈아주는데요. 그 위에 멜론 생크림 소스를 듬뿍 올려줍니다. 멜론 빙수의 포인트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 마지막 동글동글 멜론으로 마무리해주면 멜론 빙수가 완성됩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요? 어떻게 아, 먹는 거죠? 드시는 거 알려드릴까요? 예. 메론 뚜껑을 이렇게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메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서 네. 멜론 껍데기를 그릇으로 이용해 얼음과 멜론을 덜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와, 일단 비주얼 대박. 보기 좋은 빙수가 먹기도 좋다. 그 맛 궁금하시죠? 먹기 좋은 메론의 사이즈와 더군다나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빙질에 소스를 더해줘서 풍미가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빙수가 입에 탁 들어가자마자 빙질이 좋아서 싹 녹아버리면서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제철 과일과 빙수를 한 번에. 정말 이색적인 빙수였습니다. 와, 진짜 딜리셔스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제철에 있는 여름 과일인 메론을 이용해서 만들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개발했고 그리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메론을 통으로 먹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푸짐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 걱정은 끝! 여러분, 올여름 더우시죠? 빙수 드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짠! 날씨 때문에 덥기는 하지만 여름이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빙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정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고물가 시대에 우리 동네 상권을 지키고 있는 착한 가게 업소를 만나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하반기에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거란 점입니다. 저희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벌 공급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6% 상승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물가 상승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음식이죠.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외식 물가지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년 대비 8% 상승한 상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요즘 정말 외식하기 겁난다는 말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고물가 시대에 이름만 들어도 방문하고 싶은
착한 가격 업소가 우리 마을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착한 가격 업소를 추적해봅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외식 물가, 착한 가격 업소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추남이 달려간 곳은 대전 서구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방문하고 싶은 착한 가격 업소,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정확히 뭔가요? 착한 가격 업소란요,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개인 서비스 업종을 말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가게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이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대전 전체로 봤을 때는 총 27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대전 서구는 7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외식업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은 총 5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임용업이나 세탁업 같은 거를 포함한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착한 가격 업소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착한 가격 가게 사장님들도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요. 착한 가격을 업소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4개소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들이 오르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장보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한결같은 가격으로 손님들을 기다리는 가게도 있습니다. 10년 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식당. 매일같이 한 손 가득 추어탕을 끓여 손님 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한 15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양파, 네. 뭐 파, 마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지금 말씀하신 그 채소들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갈 때마다 네. 제가 일주일에 시장을 두세 번 가는데 갈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다행히 여름이 되면서 식당의 손님들은 늘었지만 장사 경력 20년이 넘은 사장님도 이런 고물가는 처음이라고 호소하십니다. 앞서 채소값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요즘에 튀김에 식용유도 많이 올랐다고요. 이 공산품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저것 전부 다 오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보셨겠어요? 저도 어려워봤기 때문에 좀 값싸고 맛있게 손님들한테 대접해 드리고 싶고 그걸로 이제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저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게 물가라지만 이 집 추어탕 값은 손님들 주머니 사정부터 챙기는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올해도 요지 부동입니다. 무쇠솥에서 끓인 추어탕 한 그릇이 7,000원.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될 만하죠. 요즘에 다른 식당들 가면 워낙 이제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의 뭐 대표 음식 칼국수도 9,000원 만원 하고 짜장면 짬뽕도 그 정도 선에 하는데 이 보양식 추어탕 음식을 7,000원으로 고집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도 참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시장 가면은 그냥 4시 가면은 정말 5, 6만원 훌쩍 넘어요. 먹으려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엄청 저렴하게 먹는 거고 친구들이 되게 선호하고 좋다 그래요. 다. 그래서 자주 모입니다. 먹으러 오고. 대학가에 위치한 돈가스 전문점. 최근 착한 가격 없어 신규 신청을 한 식당인데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맛 좋고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식당 문을 열 수 있도록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격 업소로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착한 가격 한번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렀었거든요. 워낙 이제 학생들 때문에 이제 싸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번 너무 이제 코로나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신청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착한 가격 업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연 1회 정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추천 방법으로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실사를 나가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심사표를 통해서 그 적격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도마시장에도 착한 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2022년 7월 현재 칼국수와 콩국수를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식당을 찾은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과 누가 말씀을 나누나 했더니 사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오늘 웬일이세요? 아, 예. 요즘에 인건비 부담도 있고 되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면 임대료 부담도 좀 적어서 아무래도 좀 저기 할 텐데 대부분이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임대료 부담, 인건비 부담, 재료비가 좀 요즘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대화도 나누고 저 그런 예산을 더 좀 확대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가게를 차렸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품질하고 좋은 맛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가게의 컨셉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마음이 행복해야만 되는데 구청도 같이 따라가 주셨으면 저희가 정말 착한 가격이 행복한 가게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년 전 식당 문을 연 부부. 처음엔 칼국수를 3,000원에 팔다가 지난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재료값이 작년보다 더 올랐지만 부부는 4,000원의 행복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고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특히 밀가루값도 많이 올랐고요. 네. 부담되시는 건 없으세요? 부담을 한심히 갖고 있어요. 저희 진짜 시중에 물가 안 올라간 게 없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식자재들이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는 자구책으로 할인할 품목 할 때 몽땅 사놔, 잔뜩 사다 놓고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칼국수 하면 또 겉절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겉절이는 어떻게 하세요? 겉절이는 하루에 두 번 담가요. 겉절이는 신선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번 담고 그리고 저희가 셀프바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마음껏 가져가서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착한 가격 없어는 말 그대로 돈줄을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물가 바람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막막해진 요즘 지역의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착한 가격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곳. 이제 여러분도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뚝심 있게 지키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만나보세요. 요즘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가 있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마음을 잘 모아서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